예, 반갑습니다. 근황 병림 픽입니다. 예, 지난 시간에 예, 룬레이님, 엑스레이님에 이어서 솔랭의 제왕 에디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에디님 섭외가 현재 농심 소속이 되셨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에디의 예, 깐부시죠. 에디 브랄 친구 예, 이희태님을 대신 좀 모셔봤습니다. 아, 지금 예, 연습실에 계신가요? 네, 지금 옆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. 아, 잠깐만. 농심 선수가 되셨는데 잠깐, 이거 인터뷰라든지 유튜버 같은 거 출연해도 되는 거야, 이거? 지금 좀 안 되지 않을까요? 엄청 살이라는 듯이. 달리는 기차는 너가 없어도 출발을 해야 돼. 너가 안 되면은 너 대신 희태가 출연을 해야 돼. 최대한 말 안 나오게. 말이 안 나올 순 없지. 그 사건이 있던 당시와 그 사건이 있던 이후에 거의 에디와 24시간 중 24시간을 달라붙어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에디보다 아마 에디 이야기를 더 잘 알 것 같다라고 예 에디님께서 증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. 네. 아,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. 그렇죠. 에디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제 이번에 농심 2군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과정까지가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들었습니다. 시발점으로 따진다면 사실 그 순간이죠. 시맥님과 함께 했었던 그... 네. 아,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일단 그 당시에 에디는 자신감이 넘쳤어요. 그래서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았나. 사실 방송적으로 드러났었던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에디를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는 거기부터가 시작이거든요. 아차차. 그 당시 저희가 3일에 걸쳐서 거의 3시간을 채 못 잤었죠? 그쵸, 저희가 수습한다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. 예, 아, 정말, 예. 어디까지 말해도 되나요, 이거를? 아니, 그. 에디 대변인님께서 에디가 요 정도 이상 말하면 좀 상처받을 것 같다 하는 선. 그 뒤로의 일들은 모든 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? 아, 모든 게 얘기하면 안 돼요. 모든 게 얘기하면 안 돼요. 아, 모든 거 그냥 베일 속과 어둠 속으로 좀 묻어두는 걸로. 아, 저희들끼리만의 이야기군요. 예. 아. 아, 그 당시에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. 나라카이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에디야, 미안해.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예. 어떻게 농심에도 들어가게 되셨는데 농심과는 연이 어떻게 나은 건가요? 아,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, 그런 거는. 아, 에디 대변인이신데 에디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뭐가 있으시죠? 그 사건? 아, 말할 수 없는 거기만 본인 대변 가능한데 그 이야기 말해서는 안 된다. 그쵸, 그쵸. 그럼 방송에 왜 나오셨죠, 지금? 아, 그러고 보니까 사건 이후에 에디님께서는 주로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챔프류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솔랭에서 좀 많이 만났을 때 에디가 보여주는 그 정상적인 챔피언이 에디가 흔히 많이 사용하던 비정상적인 챔프에 비해 에서 어떤 면모가 있었습니까? 정상이 챔프를 하면서 얘가 해방이 됐어요. 그냥 신의 영역을 슬슬 넘나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아, 예, 좀 감개무량합니다. 에디님하고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히태님 같은 경우에는. 사실 주변 사람들은 에디를 거의 다 손절해가지고. 아,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아,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죠, 이거는. 그때 그쵸, 말할 그쵸. 수 없는 그 3일간. 말할 수 없는 공백의 그... 3일. 예, 공백의 3일 동안 있었던. 네, 그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에디를 떠났는데. 예.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제가 친구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.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, 애가. 바뀌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. 좋게 봐주시는 게,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는 게. 아, 이거는 들려오는 찌라시인데 에디가 농심 선수들이랑 솔랭의 제왕 에디를 막 열창을 했다 이런 이야기 좀 돌던데. 아차차.